안반댁이 동네 이름입니다. 구름 위에 있는 동네다. 해발 1000m. 평창군 대관령면하고 강릉시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이고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고랭지 배추 재배하는 데입니다. 제가 쭉 찍어 드릴 테니까 구경하세요. 여기 이제 풍력 발전기 돌아가는 게 보이고, 아주 이게 뭐, 여기 지금 주차를 하고 여기까지 한 1km 정도 되는데, 힘듭니다. 좀 올라오는데. 한 1km 정도.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 올려보는 겁니다. 강릉 오시는 길에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km 정도 되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고 갈 때는 여기 와가지고 힐링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여기 고랭지 배추밭 쭉 보이죠? 전부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저 지금 앞에 보이는 풍력 발전기 쪽으로는 평창군 대관령면이고, 제가 서가지고 있는 이쪽으로는 이제 강릉시입니다. 강릉시 왕산면 대길이. 그러니까 저기 길을 기준으로 이제 평창 대관령으로 갔다가 강릉시로 왔다가 보이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 앞에 보이는 정자 있죠? 정자가 여기 이제 꼭대기예요. 여기 정상. 주차장에서 차 대놓고 이제 여기까지 한 1km 정도. 정확하게 900m. 올라오기 좀 힘들고, 휠체어도 올라오기 힘들고. 그래서 아침 일찍 오시면, 걷기 좀 싫어하는 분들은 여기 차를 끌고 올라오면 됩니다. 원래 차가 못 올라오는데 살짝 끌고 올라오는 거죠, 뭐. 아침 일찍 오면은 여기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 쭉 올라오니까 여기 멍해 전망대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멍해 전망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당신의 멍해 전망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이 배추 보세요. 전부 배추,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이 고랭지 배추가 맛있죠? 김치가. 이게 지금 위에 풍력 발전기 돌아가가지고. 멍해 전망대. 멍해 전망대를 이제 촥 지나서, 뭐 올라가, 돌탑은 뭐, 인공적으로 쌓아놔가지고.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정상에, 이제 최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뒤에 풍력 발전기하고 뭐 배추밭 보이나 모르겠다. 배추밭 쭉 보이죠? 그죠? 배추밭이 쭉 보이죠? 아, 저쪽에 뒤로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어제 왔다가 찍지를 못하고 다시 갔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 일찍 왔는데 또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이제, 관광객들 가시고 나서 이제 찍느라고. 아주 전망은 좋은데, 힐링 하시고 싶은 분들, 머리 아프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조용하게 머리 좀 식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릉 오시는 길에 한번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면 여기 올수 있으니까. 전망은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쭉 찍어 드릴게요. 저 앞에 보이는 이제 풍력 발전기 돌아가죠. 저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기도 꼭대기 올라갈 수 있어요. 저 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어요. 원래 차는 못 가게 하는데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 고랭지 배추, 양배추 뭐 이런 밭입니다. 여기 이제 고랭지 배추하고 양배추, 무 이런 거 유명하죠.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해발 한 1000m 정도 되니까 기온이 낮고 지금 한 23도 정도 되니까 기온이 낮고 꼭대기 올라오니까는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계시다가 일하시다가 머리 아프다든지 뭐, 좀 생각해봐야 될 일이 생기시면은 강릉 오시는 길에 여기 안반대기, 구름 위에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구름 위에 동네. 자연분양 명칭인데 동네 이름이에요. 쭉 오시면은 뭐
한번 쭉 오셔가지고 한번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대기는 뭐 이제 그렇고 쭉 보시면 여기서 쫙 내리다 보니까 영상 찍어가지고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다. 저기 앞에까지 한번 당겨 볼까요? 보이죠? 당기니까 예, 전부 다 여기 배추밭이에요. 쭉 구경하세요. 여기는 이제 아까 거기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왔는데 지금 아이고 이 저는 강릉 살아도 이제 지금 이런데 처음 와봅니다. 와 배추밭 넓네요. 예, 제가 쭉 찍어드릴 테니까. 여기가 이제 강릉의 바오길이라고 트레킹 코스입니다. 저기 이제 앞에 보이는 배추밭 사이로 길이 있어요. 찻길이 있어요. 찻길. 여기는 지금 여기도 이제 차가 지금 올라왔는데 트레킹 하는 분들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많이 걸어 댕기고 이제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걷기 싫은 분들은 이제 여기 뭐 차를 끌고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구경하실 테고 요 화면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 이제 여기 정상에 올라와 보면 마음이 탁 트는 게 아주 좋습니다.